안녕하세요. 호산나 기독교 FM 95.2MHz 방송입니다. 방송국장을 맡고 있는 피터강 선교사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케냐에서 유명한 사파리 하면 마사이 마라를 많이 아실 거예요. 마사이 마라 지역이 있는 나록 카운티에 있습니다. 나록 타운에서는 저희가 5km 정도 오프로드를 이용해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해발 한 2,100여 미터가 넘죠. 이곳에 한국에서 보내주신 안테나가, FM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상징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을에 도착을 하면 코리아라고 쓰여진 간판들을 보시게 되는데, 이곳 마을의 이름이 코리아라고 해서 타운에서 이곳 방문하려면 운전기사나 우리 택시기사라든가 또 이곳의 교통수단으로는 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에게 어디를 가자라고 할때 금방 알아듣느냐면 코리아라고 하면 금방 쉽게 알아듣고 이곳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호산나 방송은 김찬경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허가를 받고 프리퀀시 95.2MHz를 받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그 케냐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같이 원칙대로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이 도우심 아니면 지금 95.1MHz 기독교 FM 방송을 우리가 시작 못했을 겁니다. 이제 한 3년 됐네요. 3년 넘었는데 95.2MHz를 배정받고 이제 방송국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호산나 방송국을 섬기게 된그 과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직장암 말기 암 투병을 하면서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작은 창자, 소장을 몸 밖으로 꺼내놓고 한 1년여를 버티면서 정말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을 때 마지막 수술하기 전날 두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김찬경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저를 구제해준 제가 사랑하는 아내 우리 이선영 선교사입니다. 김찬경 선교사님은 제가 입원하고 있는 아산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나 하나님이 피터를 고쳐주기로 했으니까 회복되면 케냐로 와서 방송국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 당시 저는 뭐 어른에 대한 예의로 그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죠. 물론 그 당시 제 진심은 뭐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나 완치가 된다, 또살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못 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아내를 만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결혼식을 또 하게 됐고 나이 60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곧 케냐에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찬경 선교사님과 약속한 대로 호산나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당시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겹쳐가지고 한국에서 여러 장비들이 도착을 몸바사 하게 했는데, 그 당시가 전부 코로나 전국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그것을 몸바사 항에서 저희 나록에 있는 방송국까지 옮기는 과정도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죠. 만만치 않은 시작 시간이었고, 또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전문 장비들인데 공중파 95.2MHz를 송출하게 되는 전문용 장비들입니다. 그런 장비를 이곳에 한국에서 보내주시고 기술자들이 오셔가지고 셋업을 하기로 했는데, 셋업을 도와주기로 하셨는데 한 분도 못 오셨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의 병원 진료차 방문을 했을 때 방송 장비를 셋업하는 그 방법을 전문가들로부터 전수를 좀 받았죠. 그리고 안테나 설치하는 거라든가.
자,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 교육을 받고 케냐에 돌아와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95.2MHz 송출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수신기를 이용해서 95.2MHz가 그 수신되는 그 상황을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황홀할 정도입니다. 자,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죠. 근데 그동안 나이로비에서 나로까지 제가 다니는 그 일정 여러 가지 또 소화시키면서 다니는 것이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 좋아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경 선교사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또 주변 분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 아마 그분들도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안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호산나 방송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표현은 못했죠. 제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김찬경 선교사님이 멈추게 될 거라는 그런 책임 없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일단 김찬경 선교사님과 이 약속을 지킨 거가 됐고, 이게 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금년 초에 정말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무슬림 청년을 만났는데, 그에게 우리 호산나 방송을 소개하러 갔다가, 그에게 아주 강경한 무슬림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아주 간절하게, 저의 간증과 함께, 우리 크리스찬 방송을 좀 듣게 해달라고,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제가 명색이 호산나 방송국의 방송국장인데, 우리 아나운서들이, 스태프들이, 프레젠터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정말 제가 못 알아들으니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끝내는 제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특별히 방송을 듣고 SNS를 통해서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오늘은 뭐 요한복음을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묻게 되고 그럴 때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찬경 선교사님과 약속을 한게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그 전에 사람, 인간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만 따라갔던 그 일이 우리 그 청년을, 무슬림 청년을 만나면서 저를 완전히 새롭게 특별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무슬림이 됐든 비종교인이 됐든 어떤 종교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가 어디에서라도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선 대중교통 마타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시내버스 같은 그 마타투를 타고서도 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저가 됐습니다. 이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호산나 기독교 방송이 코비드-19 때문에 개국식을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년 8월 23일에 날짜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국을 준비하면서 호산나 방송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물론 미흡한 시설, 미흡한 장비, 준비가 안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국을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스튜디오 녹음실에 와서 여러분께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제 아주 짧은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호산나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